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모의고사로 다시 찾아뵙게 된 김태윤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1차 시험이 이제 끝나고 본격적인 2차 시험인데요. 2차 시험은 지금 9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달 정도 남았는데 1차 시험에 대해서 좋은 점수 나오신 분들은 바로 2차 시험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유예생 분들도 계시죠? 따라서 유예생분들, 그리고 동차 준비하신 분들께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1회 모의고사인데요. 결국 이제 사례 문제와 약수령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사례 문제는, 이번에 1회 모의고사에서는 세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약수령 문제는 네 문제 해서 배점을 총 100점, 그리고 사례 문제와 약수를 약 50대 50으로 놓고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제보험 쪽을 한 문제, 사례 문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영업배상, 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쪽 이런 문제를 같이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맹견. 이거는 이제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영업 배상 책임이 혼합된 문제인데, 책임 관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자,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맹견 소유자 김진도. 자, 김진도라는 사람이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세퍼트 이런 좀큰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라고 해볼게요. 근데 제주도 여행 기간 동안 서울시에 소재한 국내 최대 견사랑 애견 호텔에다가 맹견을 2020년 5월 1일에 2박 3일간 위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김진도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우리 반려견을 어디에다 맡길 데가 없으니까, 요즘 애견 호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견 호텔에다가 그 반려견을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새벽 6시경에 맹견이 애견 호텔을 탈출했습니다. 탈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애견 호텔 앞을 지나가던 행인 최금순을 공격하여 목 부위에 가다 출혈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이송 중 사망했다. 자, 맹견을 애견 호텔에다가 맡겼는데 그 맹견이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던 행인을 공격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망했고요. 사고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애견 호텔 직원이 맹견의 목줄을 고정시키지 않고 퇴근해서 맹견이 탈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관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보험 가입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험은 A사, B사가 있죠. 그리고 보험 종목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김진도. 아까 김진도는 누구였나요? 자, 김진도는 맹견의 주인이었죠. 그리고 보상 한도액 보통 1억이죠.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1사고당 20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B보험사에는 견사랑 애견 호텔에서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은 1사고당 3억 원, 1인당 1억 원의 가입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1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책임. 지금 최금순 씨라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사망했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김진도 씨한테 있나요? 아니면 견사랑 애견 호텔에 있나요?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를 맞닥뜨렸을 때 피해자가 나오죠? 왜? 손해배상금을 누구에게 물어주게 되니까.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냐를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법률상 배상 책임. 자, 그러면은 김진도 씨냐? 아니면 견사랑 애견 호텔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책임 관계는
아, 견사랑 애견을 틀에서 100%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김진도 씨는 자기 소유의 강아지지만 그 개를 맡겼잖아요. 견사랑 애견호텔에. 그리고 견사랑 애견호텔에 맡긴 순간부터 견사랑 애견호텔은 그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근거 조항에 의해 가지고 동물의 점유자는 누구죠? 견사랑 애견호텔이죠. 동물의 소유자는 누구죠? 김진도 씨죠. 그런데 김진도 씨는 이미 동물을 견사랑 애견호텔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사고 발생의 책임은 동물 점유자인 견사랑 애견호텔이 100%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저희가 목차를 잡아주실 때 법률상 배상 책임 검토했을 때 피의자에 대한 책임은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근거 규정에 따라서 견사랑 애견호텔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김진도 씨, 개 주인은 아무런 책임 없다. 이렇게 책임 근계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책임 관계가 정리되면, 자, 약관상 보상 책임은 뭡니까? 일단은 법률상 배상 책임이 성립해야 그게 1차적으로 있어야 2차적으로 약관상 보상 책임을 지느냐, 그거를 검토하게 돼 있는데, 결국 김진도 씨는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후차적인 약관상 보상 책임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A 보험사는 완전히 면책이 되는 거고, 결국 B 보험사에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약관상 보상 책임이 존재한다. 왜? 특별한 면책 사유는 없잖아요. 보시면은 아까 그 직원의 맹견 목을 저녁에 퇴근할 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을 안 시키고 업무상 과실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개가 뛰쳐나갔고, 그 뛰쳐나간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앙 하고 물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견사랑 애견호텔에서 지게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최금순 씨 직업은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의 정규직 직원이고요. 1962년생입니다. 월 현실 소득액은 약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정년은 만 60세 되고요. 그 다음에 60세부터 65세까지는 정년 이후는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이 적용되죠. 따라서 10만 원, 월 근무 일수는 20일. 그럼 얼마죠?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 된다. 이 근무 일수 같은 경우는 보통 판례상은 22일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20일로 이렇게 문제에서 설정이 돼 있다면은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 과실은 10%, 그리고 호프만 월계수, 이것도 이제 계산 편의상 계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고일에서 정년까지는 30H, 그리고 사고일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는 90H가 되겠다. 이런 조건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장례비하고 위자료. 장례비는 50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하라. 그리고 위자료는 1억 원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긴급 호송 비용이 들어갔어요. 이건 뭐죠? 손해 방지 비용 60만 원이 발생했다.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일칠 퇴직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건 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맹견 소유자와 애견호텔의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내부 책임 비율은 5대 5이다. 이건 제가 약간의 혼동을 유발하기 위한 함정입니다. 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맹견 소유자인 김진도 씨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러면은 그렇게 또 판단하실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그거를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부 책임 분담 비율이 5대 5다. 그래서
각각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함정에 빠지게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대한 책임은 견사랑 애견호텔에 100% 책임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러면 문제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한 약수령을 하나 넣었어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섯 가지를 설명하시오. 약수령으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진도와 맹견 관리를 위탁받은 견사랑 애견호텔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약관상 보상책임 유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을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9점. 다 합치면 몇 점이죠? 20점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의의를 하나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목차를 두 개 정도로 해주면 된다. 바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의 정도는 목차로 기본적으로 잡아주시는 거죠. 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뭡니까? 보험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와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죠?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왜?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만 보상을 해주니까. 두 번째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 안경을 우리 애가 밟아버려서 깼다는 거죠. 안경값이 20만 원인데 그거 보상되나요? 안 됩니다. 왜? 세대를 같이 하는 뭐죠? 주민등록상 같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놀러 갔어요. 외갓집에. 그런데 안경을 밟아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보상이 됩니다. 왜? 따로 사니까. 세대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 책임. 이거는 뭡니까? 이건 바로 보관자 책임이죠. 이 보관자 책임은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면책에 해당됩니다. Valis liability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보관한 순간부터 배상 책임은 면책을 시키고요. 그거를 영업배상에서 보상하지 주는 특약이 뭐가 있죠? 물적 손해 확장 담보 특약이라는 게 따로 보험료를 내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선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한다. 이건 뭐죠? 펜션이나 이런 데 놀러 갔을 때 그 펜션에 물건을 깨버릴 수가 있잖아요. 유리 같은 거, 그런 거, 접시를 깼다. 배상 책임 물어주십시오. 호텔이나 펜션에서 물어내십시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좋죠? 그래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보험이 상당히 좋은 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의한 배상 책임. 심신상실은 뭐죠? 책임 무능력자죠. 책임 무능력자는 일정한 불법 행위를 성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 면책이 되는 거죠. 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구타로 인한 배상 책임. 피보험자가 폭행을 지시했다 그랬을 때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사용 관리. 뭡니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낸 거. 이거는 보상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자동차 보험 영역으로서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료 얼마인가요? 월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1년 해봐야 12,000원. 자동차 보험은 얼마죠? 연 최소
50에서 100만 원 이상 되죠. 위험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도 큰 차이가 나고, 만약에 일상생활 배상에서 교통사고까지 해준다면은 자동차 보험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당연히 안 되겠죠. 고의적인 폭력행위, 이거는 보상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땠나요? 5개 이상의 면책 사유를 쓰라고 했죠. 따라서 5개 이상만 쓰시면 됩니다. 단 정확하게. 그런데 약간 문구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6개, 7개 정도 써주셔가지고 그 카바를 할수 있는, 그렇게 해서 7개 정도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맹견 소유자 김진도와 맹견 관리를 위해 위탁받은 견사랑 애견호텔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약관상 보상 책임을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최금순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맹견의 소유자는 이미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그 맹견을 견사랑 애견호텔에 맡겼기 때문에 책임 없다. 그래서 맹견 소유자 김진도 씨는 소유자지만 책임이 없다. 그래서 보시면 김진도는 맹견 소유자이나 맹견을 애견호텔에 맡긴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견사랑 애견호텔은 맹견의 관리를 위탁받은 맹견의 점유자로서, 이런, 자, 견사랑 애견호텔은 맹견 소유자는 아니죠. 왜? 소유자는 김진도 씨니까. 견사랑 애견호텔은 점유자입니다. 이 점유자인 경우에, 근데 직원이 맹견의 목줄을 고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법 제759조에 동물 점유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별 보상 책임 보시면은 당연히 김진도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면책이죠. 보상하는 책임 자체가 없으니까 약관상 보상 책임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B사, 국문 영업배상 책임을 가입한 거죠. 견사랑 애견호텔이. 그럼 아까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고, 시설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그 직원의 과실은 결국 그 대표가,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하고, 특별히 면책 사유 없죠? 시설 소유 특약에서 뭐 동물로 인한 손해는 면책이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점이 6점이었죠. 그래서 3점, 3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배점이 9점이죠. 결국 손해배상금 산출하는 게 숫자로 이루어지고 배점이 가장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손해배상금 산정입니다. 지급보험금 그 산출이기 때문에, 자, 지급보험금 산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주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산정, 그래서 보상 한도가 초과하면 잘라주고,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그거를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헷갈리게 두 개의 보험이 나왔지만 결국 하나의 보험에서만 보장이 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지금 최금수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사망을 했죠. 이송 중에. 치료비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례비는 판례상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피해자 과실은 10%가 잡혀 있어요. 10%. 약간의 부주의도 피해자 과실상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10% 정도는 잡힐 수가 있습니다. 10%. 자, 그럼 얼마죠? 450만 원. 그다음 세 번째, 일실 수입 보시면 사고일로부터 정년시까지 일실 수입입니다. 지금 그 입원 기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휴업 손해가 없고 바로 사고일로부터 정년시까지 잘라주고, 정년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 65세까지.
지금 정년이 이분은 몇 살인가요? 만 60세죠? 만 60세다. 그리고 현실 소득액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300만원. 300만원. 자, 그러면 월 현실 소득액 300만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죠? 사망이니까 100%. 그 다음에 뭐죠? 생계비 공제. 반드시 해줘야 되죠? 생계비 공제.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정년까지, 지금 정년일까지 호프만 계수가 30, 그래서 30H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0.1 해가지고 요거는 5,40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년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도시일용임금이 아까 문제에서 10만원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곱하기 20일 하면 얼마죠? 200만원. 200만원 곱하기 3분의 1 생계비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호프만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서 보시면 가동기간 종료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90이다. 자, 그러면 90에서 30을 빼게 돼 있죠. 정년일까지 호프만 계수끼리 빼줘야 되니까. 그럼 이게 얼마죠? 60이 되는 거죠. 자, 60이다. 그러면 200만원 곱하기 3분의 1에 60. 근데 이게 60이니까 여기서 3분의 2만 해주면 이게 이제 그 40이 되는 거죠. 40. 그러면은 200에 40을 곱하면 얼마죠? 8,000만원이죠. 8,000만원. 자, 8,000만원인데 거기에서 피해자 과실상계 0.1 하면 얼마입니까? 7,200만원이죠. 7,200. 자, 그런데 여기, 자, 여기에 지금 1억 8천이 됐는데 1억 800이 아니고 7,2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200에서 5,400 플러스 7,200이니까 1억 2,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2,600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자료는 1억 곱하기 100%에서 그 다음에 1-0.6. 그럼 여기는 몇 프로죠? 0.06이 되는 거죠. 그러면 94%인가요? 94%가 되는 거고, 그러면 1억의 94%는 9,400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금 합계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손해배상금 합계를 보면 여기에서 4,500, 그리고 일실수입 1억 2,600, 예, 2,600, 그리고 9,400, 이건 위자료죠. 위자료. 그래서 다 합치면 2억 2,45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보험사별 지급보험금을 보면은 A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얼마입니까? A보험사는 뭐였죠? 김진도, 소유자 김진도 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면책이었죠. 자, 면책이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보험사. 자, 비보험사는 보시면은 지금 손해배상금이 2억 2,4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이 얼마였죠? 국민영업배상책임 100만원이었죠. 100만원 빼면 2억 2,350만원. 그런데 보상한도가 1인당 1억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상한도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은 1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용 손해가 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가 있어요. 왜? 자, 손해배상금 다 풀었고 지급보험금까지 했는데 그 지문에서 보면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긴급 호송 비용 60만원. 이거 뭐죠? 손해방지 비용인데 이거는 뭡니까? 보상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긴급 호송 비용 60만원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보상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자, 비용 손해 다섯 개 뭐 있었습니까?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그 다음에 뭐 있죠? 소송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그 다음에 협력비용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손해방지 비용하고 대위권 보전비용, 협력비용은 보상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을 추가 보상을 한다. 그래서 결국 손해배상금 1억 원하고 비용 60만 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토탈 합계는 1억 6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요.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 문제는 결국에는 배상 책임에 대한 거를 약간 헷갈리게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 결국 영업배상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근제보험입니다. 근제보험의 전형적인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을 계산할 수가 있냐 그거고요. 결국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됐을 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2019년 7월 1일 땡땡건설 소속 보통인보 허삼수. 자, 보시면은 땡땡건설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 허삼수가 나옵니다. 허삼수 씨가 이제 여기 직원이에요. 작업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 동료 직원인 크레인 인전사 박일도의 운전 부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운반하던 폐기물이 떨어지면서 척추 방출성 골절 및 발목 골절에 상해를 입었다. 그래서 자재를 옮기고 있었는데 위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폐기물이. 그래가지고 척추 방출성 골절 아주 심한 상입니다. 그 다음에 발목 골절이 됐다. 그런데 땡땡건설은 평소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거는 왜 들어갔죠?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시죠? 항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문을 하나를 넣어놓은 거예요.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자, 그리고 간단하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거잖아요. 떨어져서 다쳤으니까 일하다가 간단합니다. 업무상 재해 동료 직원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재해보상 책임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재해보상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사항 보시면 땡땡건설에서 국내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 원, 1사고당 3억 원, 자기부담금은 없음. 자기부담금은 보통 없으니까. 자, 그래서 피해자 허삼수 씨의 전제조건을 보시면 피해자 허삼수 씨는 1970년 1월 1일생이고요. 직종은 건축일용직 보통인부입니다. 일용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은 10만원 월 20일 근무. 아까랑 똑같이 설정했고요. 입원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비급여 치료비 500. 비급여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요양보상으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초과하는 손해로 봐가지고 피해자 과실상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동능력 상실률은 척추장애 50%인데 기왕증 20%다. 기왕증 뭐죠?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같은 거를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해줘야 되죠. 장애를. 이따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 족관절장애 10%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중복장애율, 복합장애율 계산해줘야 되겠다. 피해자 과실도 40% 잡혀 있습니다. 왜?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있으면 당연히 근로자로서도 그 물건이 이렇게 머리 위쪽에 있으면 그거를 피해서 일을 하는 그런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그런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 과실은 40%다. 자, 그리고 호프만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호프만 계수는 계산 편의상 계수다 이렇게 보통 나오고요. 치료 종료일까지 6개월이었죠. 5H. 그리고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105. 이분 같은 경우는 정년이 없어요. 왜? 건축 일용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년이 따로 없고 임시직이죠. 따라서 가동기간 종료시 65세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105를 인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자료는 1억 원 기준으로 산정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금 지급 내용 보시면 요양급여 2천만 원, 휴업급여 1억 5천, 장애급여 그 다음에 4천만 원, 그리고 합계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례에서 피해자 허삼수 씨의 중복 장애율을 계산하시오. 5점. 그 다음에 A보험사의 피해자 허삼수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중복 장애율 계산하는 거 먼저 문제 간단하게 5점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척추장애가 있었죠. 척추장애는 몇 프로였나요? 50%죠? 척추장애는 50%다.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어떻게 됐었죠? 기왕증이 20% 있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20%가 있었다. 이렇게 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0.2. 그러면 이거 얼마죠? 0.8이죠. 그래서 50% 곱하기 0.8은 얼마입니까? 40%. 그 다음에 족관절장애 10%. 먼저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장애율을 먼저 정해준 다음에 그 장애율을 놓고 중복 장애율을 산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척추장애 40% 나왔죠. 그 다음에 중복 장애율을 계산할 때는 100-A장애율 곱하기 B장애율이죠. 그래서 지금 B장애율은 이 족관절이 들어간 거죠. 족관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 플러스 100에서 40 빼면 얼마입니까? 60이죠. 60에 곱하기 10% 하면 6%. 그래서 40 플러스 여기가 6이니까 46이 나왔다. 간단하죠? 하지만 또 급박한 그 시험 문제 푸는 상황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둬야 돼요. 산수지만 또 헷갈리면 틀리게 된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A보험사의 피재자 허삼수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자, 법률상 배상 책임은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목차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때 법률상 배상 책임,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 손해배상금 산정, 지급보험금 산정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먼저 법률상 배상 책임입니다. 피해자 험산수 씨는 일하다가 다쳤잖아요.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땡땡건설은 사용자로서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잖아요. 안전교육 소홀히 해가지고 사용자 배상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 제390조에 법률상 배상 책임도 인정된다. 그래서 키워드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두세 줄 정도 써주시면 돼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써줘도 배점은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 상기 사고는 국내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되고 면책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왜? 위에서 이미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거를 설명해 줬기 때문에 또 밑에다가 안전배려 의무 위반 했다. 또 써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1, 2 해결을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줘도 15점 문제다, 20점 문제다고 했을 때 약 3점 정도의 배점은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손해배상금 산정이죠. 손해배상금 산정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허삼수 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기발생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산재보험에서 2천만 원 이미 지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미발생. 그런데 비급여 치료비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500만 원 있다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피해자 과실상계 해줍니다. 그래서 500에 40% 공제하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나오죠. 300만 원. 그 다음에 사고일로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일실수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만원 곱하기 20일 하면은 100%가 되는 거죠. 10만원 곱하기 20일 하면 200만원에 그 다음에 여기는 100%,
를 적용을 해줍니다. 다 입원 기간이라고 보통 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호프만 계수가 몇이죠? 5죠. 5, 5H. 그러면 여기 얼마죠? 200만원 곱하기 5. 그럼 2, 5, 10. 1000만원인데 피해자 과실상계 40% 해버리니까 6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손익상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휴업손해로 손익상계 해주면 됩니다. 휴업손해 아까 보상 얼마였나요? 휴업보상이 아까 1,500만원 나왔었잖아요. 제시된 게 휴업급여가 1,500만원 있기 때문에 600만원 빼기 1,500은 0이 됩니다. 음수 마이너스기 때문에 0. 다음 두 번째로 치료 종결일에서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일시수입은 얼마냐. 이거는 지금 아까 보시면 이제 도시일용 보통인부 200만원 곱하기 장애율이 아까 46% 나왔었죠. 46% 나오는데 여기에서 호프만 계수는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105에서 105 빼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이죠. 그리고 200만원에 46% 마이너스 1점 피해자 과실 해주면 3,680만원이 나오고요. 3,680만원인데 장애급여가 지금 4,000만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음수예요. 손익상계하면 없다. 결국 현재까지 나온 거는 비급여 치료비 300만원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위자료는 1억 원 곱하기 1,000만원. 그렇죠. 1억 원 곱하기 46% 장애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억 곱하기 46. 곱하기 1-0.4 이게 이제 피해자 과실이죠. 곱하기 0.6 해주면 3,496만원. 약간 계산이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한 숫자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미처 좋은 숫자로 단순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숫자 산수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꼭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비급여 치료비 300만원에 위자료 3,496만원 합쳐서 토탈 3,796만원이 되겠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급보험금은 마지막으로 아까 1인당 보상 한 대역 얼마였죠? 1억 원이었죠. 그래서 손해배상금 3,796만원이 보상한도 이내임으로 얼마였죠? 1억이었죠. 그래서 A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3,796만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요거는 음식점에서 사고가 난 문제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1일 19시경에 자, 서울시 소재 명륜 땡땡 갈비 음식점 종업원이 종업원 김땡땡이 숯불 화로를 옮기던 중 부주의로 미끄러지면서 숯불 화로를 쏟아서 손님 이땡땡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점은 건물 2층에 소재하며 전용 면적은 200제곱미터이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전형적인 우리 사고죠. 음식점에서 직원이 뭐 뜨거운 설렁탕을 고객한테 뿌렸다. 또 이런 비슷한 사고인데 이번에는 숯불 화로를 소재로 넣은 거예요. 결국 이거는 딱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험 가입사항을 약간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는 다 명륜 진사갈비잖아요. 명륜 땡땡갈비다. 그런데 보험사 A, 보험사 B가 있을 때 보험 종목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폭발 배상책임 보험하고 그 다음에 장기재물종합보험 시설소유특별약관과 음식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넣습니다. 왜? 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 2층에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이런 음식점이라면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폭발 배상 책임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상 한도액은
145당 5억. 요거는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 그리고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은 145당 1000만 원입니다.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 특별 약관은 145당 1000만 원 정도가 보통 설정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 정도 이렇게 설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제 조건 보기 전에 결국에는 자, 숯불 그 시설 소유 관련해서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이 되나요? 여기에서 보상해주는 사고는 뭐가 있죠? 화재하고 폭발만 보상이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실수로 이렇게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는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보상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 여기에서 보상이 되는 사고죠. 음식물 배상 책임 특별 약관은 뭔가요? 이거는 음식물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장염이나 식중독 이런 게 걸렸을 때 그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 약관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고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은 이렇게 나왔지만 보상되는 거는 요거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 보시면 피해자 이땡땡 1969년 9월 5일생이고요.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자, 정년이 보통 만 60세인데 이 회사는 이 이땡땡님이 다니는 회사는 정규직 만 65세까지 다니는 회사예요.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월 급여는 300만 원이고 도시일용 노임은 10만 원에 월 20일 근무한다. 이거 같은 경우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넣었어요. 왜? 만 65세까지 월급여 300만 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은 도시일용 노임 적용할 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혼란을 주는 거죠. 그런 거를 피하시라고 넣어봤습니다. 이번 기간은 사고일부터 2020년 3월 31일 6개월이고 기 발생 치료비는 2천만 원,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은 추상장애 20%, 화상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피해자 과실률을 20%, 호프만 계수는 계산 편의상 계수로 넣어봤는데, 자, 사고일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6개월에 대해서 호프만 계수 5, 사고일부터 정년까지 호프만 계수 105를 넣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분은 일실퇴직금도 원래 산정을 해줘야 되죠. 노동력 상실물만큼. 그런데 계산이 복잡해지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뺀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는 1억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문제가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법률상 배상 책임 검토한다 그러면 명륭 땡땡갈비 직원 김땡땡의 업무상 과실로 숯불을 이렇게 손님 얼굴이랑 화상을 입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명륭 땡땡갈비가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요. 직원 김땡땡은 손님 이땡땡에게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일단 보험이 명륜 땡땡갈비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해결을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져주면 됩니다. 자, 약관상 보상 책임 보시면은 A보험사하고 B보험사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A보험사는 뭐였죠? 명륜 땡땡갈비가 가입한 그 다중이용업소 화재 폭발 배상 책임 보험. 거기서는 당연히 면책이죠. 면책이다. 여기서는 약관상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보험사는 지금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하고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기 여기에서 이제 보상이 되는 사고다 말씀을 드렸고, 음식물 배상은 음식물의 하자로 인한 식중독이나 장염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금 산정인데 손해배상금 산정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먼저 기 발생 치료비
치료비 먼저 여러분들이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발생 치료비가 2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피해자 과실 20%니까 1,600만 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입원 일시 수익. 입원 기간이 지금 얼마였죠? 6개월이었죠? 6개월에 대해서 월 급여는 일시 수익은 여기 이제 100% 적용해 주죠. 그 다음에 OH. 호프만 계수 곱하기 0.2 하면 1,500에 80%니까 1,200만 원. 장애 일시 수입은 300만 원 곱하기 20%죠. 장애율 20% 나왔으니까 그러면 326 60만 원인데 100, 그 호프만 계수 105에서 100을 빼니까 100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6 곱하기 100,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80% 하면 4,800, 68에 48, 4,800이고 위자료는 1억 원 곱하기 20% 하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2%에 20%에 0.6 하면 얼마죠? 262, 1.2%. 맞죠? 1.2%인가요? 예. 네, 그래서 1-1.2는 88. 88. 그래서 곱하기 88% 하면은 1,76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를 다 합치면 9,36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거는 간단하게 풀렸고요. 최종적으로 지급보험금 산정해 주면 된다. 자, A보험사는 다중이용업소 화재폭발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책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단, 이걸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출하라고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써주시고, B보험사는 손해배상금 9,360만 원이죠. 이거는 나왔고, 그 다음에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서 보상이 되는데 1사고당 5억까지 보상이 되죠. 자, 그러면 자기부담금 10만 원 빼주면 되죠. 먼저 자,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 먼저 빼주면 이거 얼마죠? 9,350만 원이다. 그러면 9,350만 원은 보상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보상 한도가 얼마였습니까? 5억이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보상 한도 이내이므로.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은 그대로 자기부담금 공제한 9,350만 원이다. 예, 그렇게 해서 사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목차를 잡아주실 때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요거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 손해배상금 산정 써주시고, 지급보험금 산정.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당연히 배상 책임 존재한다 이렇게 깔아버리고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안 써줘도 되겠죠. 그럴 때는 바로 지급보험금 산정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떤 약간의 판단을 유도하는 어떤 문구가 있을 때는 그거를 써주면서 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이 한번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문제 세 문제 풀었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약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